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즐겨볼 게임은 따끈따끈한 모바일 게임, 몬스터 레이드라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니까요. 일단 저는 튜토리얼을 도티님께서 먼저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 못 보셨다면 가서 보시고요. 거기서 얻은 정보와 함께 맞물려서 쓸수 있는 팁을 몇 가지 설명드리고요. 뒤에는 조금 컨텐츠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팁. 첫 번째는 이 밑에 이 메뉴를 누르시면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런 식으로 뭐 식물의 기원, 동물의 기원, 로봇의 기초 해가지고 기본 뭐 이런 도감처럼 모으면은 이렇게 골드 같은 걸 줘요. 그래서 이걸 받으면은 빠다밤 5천이나 줘요. 그래서 요런 거는 되게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어디서 쉽게 얻으실 수 있느냐? 월드맵을 하면서 퀘스트를 하시면서 돌아다니시면은 몬스터볼이 나오죠? 그게 몬스터볼 자체가 아이템이 아니고 애기 몬스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몬스터들을 잘 모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짠짠짠. 그리고 다음 팁. 팁.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제 프로필을 누르면은 이제 마스터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일단 제가 쓰고 있는 게 몬스터 공격력 강화, 지휘력 강화, 기계 강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해요. 정령 강화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다른 마스터리템도 많아요. 뭐 식물 종족, 몬스터 속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본인이 키울 종족을 먼저 고르셔야 되고, 그러니까 주 전력을 할 거를 물론 다양하게 하면 좋지만, 그래서 여기서 근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지휘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지휘력 강화가 저는 레벨 6위인데요. 지휘력이 높아지면 뭐가 좋느냐? 자, 여기 몬스터하우스에 가서 팀 설정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파티를 보시면은 이게 제 파티인데요. 여기에 이제 어디 갔어? 요거 요까지 해서 저는 총팀 코스트가 100이나 들어요. 근데 제팀 코스트가 105여서 이네 마리를 다쓸수 있죠. 좋은 네 마리를. 근데 이게 몬스터마다 이제 코스트가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 코스트가 나오죠. 레벨 옆에. 그래서 이 코스트가 다 다른데 좋은 몬스터일수록 높아요. 여기 보면은 25. 여기도 얘도 25. 이런 식으로 높은 몬스터 군일수록 이제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좋은 몬스터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이팀 코스트가 무조건 높아야 됩니다. 만약에 팀 코스트를 벗어나게 되면 그 팀을 원하는 대로 못 짜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스터리에서 지휘력이 딸리면은 좀 나중에 힘들어져요. 물론 이런 강화도 중요하지만 지휘력도 한몫을 한다는 거. 밸런스 맞게 무조건 세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 기본 연구일지라는 건데요. 이건 어디서 얻느냐. 이제 코인 상점이나 던전에서 랜덤으로 뜨는 거를 얻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튼 요거 중요합니다. 지휘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스터리 중요해요. 스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잘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좋은 몬스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해요. 다음 팁은 겉보기엔 똑같은데 왜저 사람이 나보다 셀까 하는 궁금증 있으시면 여기 연구소에서 이제 룬을 좀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룬이 이제 하위 몬스터들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뭐룬 변경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막 있어요. 근데 이게 룬이 되게 재밌는 게 여기에 보시면은 룬마다 오른쪽 아래 구석에 모양이 다른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게 룬마다 모양이 달라서요. 여기 이렇게 장착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얘는 지금 2 곱하기 2 크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약간 테트리스처럼 진짜 본인이 만들어 갈수 있는 재미가 있어요. 얘, 뭐, 요런데 못 끼죠, 얘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좋은 걸막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좀잘 생각해서 해야 되죠. 전략이죠, 전략. 뭐, 요런 거할수 있고, 장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튼 저는 상위 몹들은 이렇게 룬이 다 장착돼 있어요. 얘는 완전 이제 공격형이고, 짱짱 세죠.
공격형, 불, 이게 그리고 속성 다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완전 짱짱. 스피드 룬, 뭐 체력 룬, 공격 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우 파기하면 안 되지.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룬, 룬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팀을 짜실 때 팁은 리더의 스킬을 잘 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몬스터 하우스에 보시면 팀 설정을 하실 때는 이렇게 꾹 누르면 볼 수 있어요. 몬스터 꾹 누르면 여기 리더의 막 이런 거 있죠. 리더 스킬이 따로 있는데 이게 몸마다 달라요. 그래서 파티원 중 물 속성 몬스터의 체력과 공격력을 24% 상승시킨다 라는 몬스터가 있습니다. 이 세이렌이란 몬스터는 그러면 리더도 쓸 때 다른 팀원을 물 속성을 해야지 효과가 있겠죠. 안 그러면 리더 스킬 그냥 썩히는 거대요. 이 리더 스킬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위에 제 지금 리더 이거 제 불파티 리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스킬이냐, 파티원 중 불속성 몬스터의 체력을 37%나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 불속성. 아 어디 갔어? 친구! 제 지금 파티원이 다 불속성인데 그럼 얘네 체력이 다 37%가 되겠죠. 근데 이게 물론 이게 속성마다 이렇게 다른 것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속성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얘들 들었어. 어딨지 그 친구? 친구? 얘 있다. 이 친구는 파티원 중 정령 몬스터의 스피드를 15% 증가시켜준대요. 이렇게 정령 몬스터일 수도, 종족으로 따질 수도 있고 뭐 속성으로 따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완전 상관없는 애도 있어요. 이렇게 소원의 진투와 얘는 파티원의 체력을 그냥 25% 증가시켜줘요. 되게 좋죠? 얘는 그냥 파티원이에요. 뭐 속성 필요 없고 종족 필요 없고 뭐 이런 애들 잘 쓸 수도 있겠죠? 방어형이니까 또 뭐 잘 쓸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깨알 팁들을 잘 사용해야 진짜 다른 분하고 뭐 플레이를 할 때 더 다른 분보다 세질 수 있는 거죠. 팁. 유용하셨나요? 팁. 여튼 자, 팁은 요 정도로 해두고 이제 저는 컨텐츠를 좀 진행해보려 합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컨텐츠는. 하나는 그림 그리는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이 아레나 시스템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도티님과 함께 레이드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레이드 4기 정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게스트 한 분을 데려왔는데요. 누구시죠? 웨이브입니다. 저희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뭐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양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림 그리는 크리에이터도 이제 활동하고 계시니까 제가 한번 모셨는데 제가 감사해라. 여기서 이제 팀을 한번 짤 건데요. 네. 그래서 메이비님 팀을 하나 짜드릴게요. 왕. 근데 팀 이름 메이비? 예. 메이비 팀으로 하고 이제 제가 막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몬스터들. 근데 이제 메이비님이 막 보지 못했던 짱짱 센 그런 캐릭터도 있어요, 물론. 근데 이제 그림 그리는 크리에이터도 보시기에 본인 마음에 드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걸 한번 골라보시면은 제가 그걸로 팀을 짜가지고 다른 유저분하고 뭐 아레나에서 전투를 해보거나 레이드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근데 막 진짜 막 너무 약한 애 막 뽑으면은 제가 큰일 나긴 하는데 그냥 진짜 순수하게 마음에 드는 걸로. 얘 너무 귀엽다 하는 애나 뭐 진짜 순수하게 마음에 드는 애로만. 쎄 보이는 애 말고요. 뭐 일단 색깔별로 있어요. 속성이기 때문에 색깔별로 있는데 뭐 어떤 색에서 일단 고르실래요? 네 마리까지 돼요. 색깔은 총 몇 개가 있나요? 일단 여기 이 색깔. 아, 다섯 개가 있구나. 네, 속성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아무것도 말씀 안 드릴게요, 저는. 오케이. 일단은 네. 파랑이 쪽 한번 볼까요? 네, 파랑이 쪽 한번 보죠. 귀여운 애 많아요. 예. 다 귀엽네요. 되게 되게 몽실몽실하게 생겼어요. 통통 튀게 생겼다. 일단은 네. 보자.
저기 뭔가 용처럼 생긴 애 있는데 레벨 예? 1짜리 예. 걔가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레벨. 빨강이 한번 골라볼게요. 빨강이 한번 골라보시죠. 빨강이에는 과연 어떤 걸로 귀여운 애들이 좀 몇몇 보이는데 예. 레벨이 맥스인 애들은 되게 짱짱 쎄 보이네요. 맥스인 애들은 짱짱 쎄죠. 그렇구나. 네, 어떤 걸로 해보시나요? 여기서는 조금 여성스러운 애가 한 명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요? 누구요? 레벨 1짜리가? 또 레벨이 누구요? 어디있어 레벨 1짜리? 두 번째 줄에 오른쪽. 예? 굳이 레벨 1로 하시는 거 아니죠? 저 괜히 막 레이드 가서 그냥 깨지라고 막 레이드 가서 막 얻어 터지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님 그런 거 아님. 노란색도 이쁜데. 오케이 노란색 한번 보죠. 네 노란색은 저기 가운데 저 토끼같이 생긴 애 귀엽다. 얘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 뭐 보라색도 보라색 이쁠 것 같은데. 보라색? 종족이 되게 다양하게 하시네요. 종족이 아니야 속성은 다양하면 뭐 다양하면 별로 안 좋은가? 아니 좋을 수도 있어요. 리더에 따라 좀 달라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 거면은 저거 뭐지? 파랑색에서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네네네. 여기서는 저거 뭐지? 파랑색 두 번째 줄의 가운데 레벨 3짜리. 예? 네. 예요? 네. 오 이렇게 구성하시겠습니까? 냄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메이비 팀. 메이비 팀. 자, 확정. 자,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그러면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땡. 이렇게였죠? 한 마리도 그냥 한 마리 정도는 쎄도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서포터 캐릭 같은 애도 한 명 데려갈게요. 이렇게. 근데 여기 분들도 다 세구나. 한번 싸워볼까요? 이것도 전투를 하면 위에 이 창 표시, 칼 표시가 없어져요. 야, 다 세네. 나 1, 3, 15인데. 일단. 역시 그림만 보고 믿으면 안 되는데. 너무 처참하게 죽는 거. 근데 한 마리가 저 그래도 레벨 60이라 일단 메이비님이 골라주신 애들은 귀여운 애들이라 다 없어졌어. 한 마리도 못 죽였어 나. 한 마리 죽였고 얘는 쎄다. 지원형 한 마리로는 못 이기겠네요. 아휴 마음 아파. 치유 축복 뿅. 죽겠다. 처참히 패배. 아레나 포인트가 깎였어. 근데 뭐 좋은 팀을 갖고 있다고 금방 1등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패배를 하면 이게 깎이고 이제 랭킹을 보시면 이 아레나 점수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좀 공을 들이셔야 아레나에서 1등 막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3일 뭐 12시간 이렇게 남았는데 뭐 이게 끝나면은 순위가 기록되고 뭐 보상이 주어지겠죠. 뭐 이전 랭킹도 있네요. 그 레벨들이 다 높으시다. 자 그럼 다음 그림 크리에이터를 만나서 그 언니가 짜는 팀으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그림 그리는 크리에이터 누구세요? 말할 뻔했어 내가. 누구요? 뿌띠어부요. 뿌띠어부요? 네. 하이요. 하이염. 방금 메이비님이 짜주신 팀으로 했는데요. 네네. 완전 처참히 패배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귀여운 애 위주로 하시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약했나봐요. 근데 여튼 언니도 내가 속성으로 보여줄 거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센지는 잘 모를 거야. 레벨 높은 게 보이긴 할 건데 그래도 잘 모르잖아 스킬 같은 게 어떤 거 있는지도.
그치 모르지. 왜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레벨이 높아서 이제 언니가 잘 모르는 애가 많으니까 일단 메이비 팀은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약했어요. 뿌어 팀으로 바꿀게요. 냄냄. 아 뭐야 뿌어 썼는데 뺏어라고 됐어. 뿌어. 뭘 뺏어. 뿌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뭐 언니가 여기서 일단 색깔 뭐 어디서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거기를 이렇게 고정해 줄 테니까 원하는 애 고르면 돼. 어떤 거? 일단 빨간색 쪽 보여줘. 그래 짠. 빨간색이 내 주 병력이긴 해. 아 이거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팀 이렇게 짤 때 꼭 빨간색 하면 빨간색 위주로만 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지? 아 지금은 그냥 언니가 순전히 애들의 그 귀여운 생김새만 보고 언니 스타일이네 내가... 위주로 하면 될 것 같아. 아 그래? 어 그러면 난 저기 쟤 한번 해보고 싶어. 쟤가 누구야? 몇 번째 줄에 몇 뭐 누구?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예? 이쁘게 생겼어. 이쁘게 생겼어. 이쁘게 생겼지. 그래. 그리고 무슨 색깔로 갈까? 파란색. 그래. 언니가 좋아하는 파란색.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그래. 안목이 아주 뛰어나. 그리고 노란색도 딱 보인다. 누구? 네 번째 줄에 첫 번째. 예? 그래. 또. 보라색은 두 번째 줄에 2, 3, 4, 네 번째. 언빌리버블. 언니 정말 대단해. 아, 그래? 센 애들만 쏙쏙 골랐어. 그래? 다 맥스 레벨만 잘 골랐네, 어떡해? 아니, 이쁘게 생겨서. 언니,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일단 팀 이름 다시 적고, 내가 좀 자세히 보여줄게. 이미 언니 다 골랐으니까. 이거 확정하고요. 언니가 한 몬스터가 누구누구냐면, 일단, 언니가 한 몬스터가 얘고 첫 번째가 내 거 중에 공격력이 두 번째로 센 애야. 만능형 짱쎄. 짱쎄. 그리고 대박. 언니가 또 한 애가 얘인가? 세이렌? 얘도 만능형이네? 얘도 짱센 애야. 얘도 그 다음으로 센 애란 말이야. 아 그래? 얘도 쎄. 얘네도 하면 완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볼래? 대전하는 거 언니 팀으로? 볼래. 얘들 리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얘 얘지? 그래? 좀 센 분한테 가야겠지? 좀 죄송한데. 여튼 가볼게요. 냄냄. 일단 좀 세요. 제가 레벨 다 50, 60이다. 누구부터 칠까? 다 불속성처럼 생겼네? 이분은 좀 속성을 맞추셨나 보다. 용도 있고 있긴 한데 물이니까 얘는 불을 쳐야지. 이러네. 세다. 야, 좀 센데? 이거 어떡하냐? 뭐 그냥 아무나 치자. 근데 저쪽도 센데 좀? 중독. 내가 제일 센 애니까 얘를 쳐야겠다. 이 확실히 팀을 확실히 짜서 나오는 분이 세긴 세네요. 일단 피 없는 애부터. 우와 세다. 확실히 죽일까? 확실히 죽이고 가라. 죽었어 한 마리. 죽었어. 우리도 죽었다. 너 없애. 오케이. 나이스. 이거 아유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와 이겼다. 이야 이겼다. 예. 예. 아까 져가지고 15점 깎였거든. 이번에 이겨가지고 17점 다시 이겼다. 와하. 2점 올랐다. 2점. 와. 제가 총 순위가 1012위인가봐요. 자, 여튼 되게 귀엽지 얘네. 언니도 열심히 키워. 그래. 60, 50 레벨까지 한번 해봐. 강화해서. 알았어. 힘내. 고마워.
자, 제가 이번에는 레이드를 좀 돌아볼 건데요. 그 전에 혼자 돌면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이건 약간 파티 경향이 있거든요. 협동스러운. 근데 물론 협동이지만 한번 저는 경쟁으로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을 모셨죠. 누구십니까? 저요 안녕하세요. 포티입니다. 아 저기요 좀 그렇거든요. 네, 진중하게 해주실래요? 도티입니다. 아 그게 진중한 거야 그건. 아니에요? 봐봐. 네, 도티입니다. 그 뭐야? 안녕하슴. 그래서 도티입니다. 저기요. 네. 제가 네. 저는 이제 레이드용 이제 팀이 네. 불파티거든요 저는. 아 불파티. 네. 파이어 파티. 제가 불 몬스터들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오~ 저는 불로 할 건데 이제 어떻게 네. 진행을 할 거냐면요. 네네. 제가 레이드 포탈을 열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네. 어, 몇 번 공격할까요? 어 글쎄요. 한 두 번씩? 그래 한 두 번씩 공격해서 총 합 네. 있죠. 많이 네네네. 얼마나 많이 깠나 보스의 아~ 피를. 네네네. 그걸 해가지고 네. 하는 거 어떨까요? 아니 근데 잠들님은 네. 불 포켓몬만 데려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몬스터 레이드에는 상성 시스템이 있어서 하나만 가져가면 안 좋을 텐데. 저기요. 네. 제가 포탈 열 때 네. 불에 약한 이 물리의 열쇠로 열 거거든요. 아 그래요? 열어볼까요 일단?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열었어. 그레이트론을 소환하였습니다. 너 떴어. 어? 잠들님이 그레이트런을 소환하였습니다. 헐. 예, 봐봐. 세계수 메드로아의 뿌리는 몬스터가 되어 다가오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킵니다. 이 몬스터들은 매우 강력하대. 잠깐만. 쩌네? 여기 뜨네, 여기? 대박이네. 한번 볼까요? 그래서 네. 네네. 얘가 좀 세구나. 방어형 식물이야, 종족이. 뭐 스킬도... 와, 적 전체, 이게 보스가 전체 공격이 진짜 강력하고요. 네. 와, 공격력 200%. 먼저 가실래요? 제가요? 네. 오케이, 그럼 제가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가세요. 자, 레이드, 잠뜰, 세계수의 수호자를 레이드 포탈을 열었는데요. 제가 입장을 해서, 저는 네. 참고로 네. 용덱이에요, 용덱. 아, 용덱? 드래곤덱, 드래곤덱. 용이 뭐... 전체적으로 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불 두 개. 이게 전기인가? 그쵸? 아, 네. 전기 하나, 물리 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괜찮죠, 그러면. 일단 근데... 저는 쪼무레기부터 제거를 좀 해주죠. 금방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건 몰라. 어떻게 될지. 자. 쪼무레기. 오, 봉쇄 당했고요. 이걸로는 덤벼 따석. 오케이. 강력한. 지금? 제가 방송할 때보다 제가 되게 좀 세졌어요. 아 그때는 진짜 못하셨잖아요.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좀 약했던 거지. 지금은 룬도 다 못하셨잖아요, 룬도 그때. 다 설치하고 되게 세가지고 많이 깔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내가 지겠는데 이러다가. 오케이. 저 완전 잘하고 있죠. 잘하네요. 많이 깠네요 그때. 진짜 되게? 많이 깐 것 같은데. 크리티컬 어택 5600. 몇 퍼 깐 거야 한 번에? 진짜 많이 깐 것 같아 지금. 와 한 마리 죽었다 한 마리 죽었다. 에이짜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저는 상성이 불 포켓몬 두 개 남았어요. 해피. 이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도발 걸어주고요. 자 공격 라이트닝 2400. 어이없네. 야 근데 뭐? 거의 반 깠는데 지금? 뭐야 한 번의 공격으로 거의 반을 깠어요. 빠세 5600. 대박. 일단 보호해볼 길로 도발 걸어줘요. 아 죽었다 근데. 아 그 때릴걸. 이번 턴에는 좀 실수를 했네요. 반 넘게 깠어요. 야 반 넘게 깠으면 이미 내가 졌잖아. 야 뭐야 이미 이겼는데. 야 이게 용이 맥스레벨까지 올라서 용 파티를 하면 되게 세네요. 59.32. 야 말도 안 된다 진짜. 와 저 진짜 세졌죠. 아 와 장난 아니네. 여러분 저는 뭐 치트키를 쓴 건 아니고요. 이제 이 게임에 대해서 좀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게임사에서 덱을 세팅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강력한 애들만 데리고 간 거니까 너무 박탈감은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키우는 계정은 되게 약해요. 네. 아무튼 뭐 잠들님도 한번 해보세요. 네네. 그러면 그래서 요 정도
몬스터를 완전 맥시멈까지 강력하게 키우시면은 뭐 레이드도 두 명 정도만 있어도 레이드 충분히 뜨겠는데? 그쵸? 친구당 그러니까요 이거 와.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열 테니까 네 제가 먼저 들어가서 네 59% 이상 까면 제가 이기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그래요? 잡았으면 됐지 아, 한번 해볼게요 네 어? 똑같은 애다 아 진짜로? 네 맞는 거 같은데 진짜네? 똑같은 애네? 역시 아 이거 또 그 불 아니야 몰라 지금. 가자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아 네 과연 제가 60%만 돼도 돼요 그쵸? 그치 아! 왜 그러냐 왜 안 죽어 얘 오케이 이 친구부터 열심히 이 친구부터 죽여 그치 아! 이 친구부터 아 아니 아파요. 친구라면서 왜 죽여요? 에? 친구라면서 왜 죽여? 친한 친구. 야 이거 왜 이렇게? 근데 더 센 거 같은데 얘가? 아까 애보다? 어? 그래? 네. 아니 똑같은 애인데 어떻게 그래? 기분 탓인가? 안 될 것 같아서. 아이고 곡소리가 막 나네. 어? 무슨 일이야? 아니 별일 없어요 여기. 평화도워. 지금 너무 평화로워서. 내가 전투 중이란 것도 막 잊을 것 같은 느낌? 무슨 일이야? 아! 저기요! 아 평화롭다면서요? 왜 비명을 지르고 그래? 아 평.. 아! 어? 별로 안 평화로운 것 같아요 아 평화로운데 네. 제가 그냥 리액션이 세가지고 그런 거예요 리액션이 너무 세시네 아 제가 때려서 센 거였는데 방금? 어. 잘하고 있어! 네 힘내요!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아! 으악 안돼 얼마나 했어? 아 지금 얼마 못 갔어 얼마 못 갔어? 어 죽을 것 같아 내 친구들 아이 그래요? 제발 한 턴만 살아 한 턴만 아이고 이겼네 아 오 어?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얼마나 갔어? 아악 죽었어? 아직 아 빨리 좀 죽어봐요 왜 빨리 죽으라 그래 아이 궁금해 죽겠네 얼마나 갔지? 후 제가 몇 퍼센트였지? 59.4% 나악 죽었어? 어 어? 64.6 We are the champion 대단하시네 근데 다 네. 상성으로만 가져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어? 드래곤 완전 풀파티라고 네. 막 그냥 막 드래곤만 데려가는 것보다는 상성에 맞춰서 그 불 몬스터만 데려가는 게 이 물리 몬스터를 잡는 데는 더 유리하다 이걸 알 수 있었네요 아 근데 드래곤도 좋은 것 같아요 드래곤도 괜찮아요 드래곤 파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네. 일단 네. 이게 같이 깨면은 금방 네. 깰 것 같네 혼자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오. 우와 어? 아무튼 이렇게 협력을 해서 월드보스. 보스를 잡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의미 있을 것 같네요 네 여튼 제가 이긴 걸로 네 아 그래요 네 벌칙 하즈메요 아 좋겠다 뭐라고요? 벌칙 하즈메요 아 무슨 벌칙을 해요 안 한다면서요 아 갑자기 하고 싶어서 아니야 야 고생하셨어요 수고요 저기요 네네네네네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하고 가요 뭐래요 둥글둥글 왕감자 끊어요 아, 네 수고해요 네 여튼 여러분 레이드를 하실 때 이제 상성에 맞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뭐 저는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께 많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맥스 몹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건데 저도 이렇게 키워봐서 아는데 레벨이 낮을 때는 진짜 어려워요 그 전체 공격 맞으면은 막 속수무책으로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확실히 상성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뭐 월드 이런 데 잘 돌아다니시면서 퀘스트를 많이 깨셔가지고 레벨업을 많이 하시는 게 좀 주요할 것 같습니다 짜잔짜잔짜잔 몬스터 아일랜드 자 일단은 그러면 오늘 팁도 많이 알려드렸고요 그린 크리에이터들하고 재밌는 실험도 해봤고 도티님하고 레이드 대결도 해봤네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이게 진짜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임이고 진화 단계도 있는 거가 너무 좋고요 룬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엄청나게 바뀌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 즐거운 게임인 것 같습니다. 스토리도 잘 짜여 있고요. 여러분들도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기실 때 더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제가 쿠폰을 준비했어요. 쿠폰은 여기 메뉴에서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여기 쿠폰 입력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제 쿠폰은 슬립그라운드라고 치시면 됩니다. 잠들을 영어로 치는 거죠. 요걸 치시면은 골드를 얻으실 수 있어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글 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소중한 리뷰들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모바일 컨텐츠로 뵙도록 하죠. 끄럼이만!